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아예 내가 국수하고 아니면 김치 다 하고. 아니야, 그건 안 돼. 아니 그게 내 생각하기. 내가 쉬면 그냥 아버지 따면서 반일하고 엄마 김치 내가 다 하고 국수 다 하고 그냥 아예 여기만 나그네 얘기 나가시면 되잖아. 뭔 뜻인지 알아. 근데 내가 70안 이제 그래봐 이제 6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는 제 엄마 그래봐 이제 그 이제 60 몇이나 60 63. 60세 그때까지는 회사 부서에 다녀. 다니고 나서 그러면 간간이 시간 있을 때 엄마 이리 와 도와줘. 그에는 그래도 우리 안주까지 젊잖아. 이제 더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거 다 주게 되면 내가 좀 그렇게 하지 않나? 빨리 빨리 좀 해가지고 내가 빨리 빨리 이렇게 성공하겠다. 빨리 이 장사를 해서 내가 딱 하고 싶으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 그래서 좀 빨리 해서 나와서 안 해볼까 돼. 이런 그거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7년 뒤에. 아직까지는 그게 너무 얘는 성급하고. 하여튼 좌우지간 지금 회사 부서에 다니면서 엄마도 계속 배우고 터득 쌓아야 돼. 그래 맞아요. 아빠 말은 맞아요. 여기서 엄청 큰데 뭐 물려줄 수 있나? 가족 모두의 반대에 부딪힌 재현 씨의 퇴사 선언. 처음 시작하고 한 10만 원을 못 넘어봤어. 이천 원할때 사람 뭐 10명도 못 봤고 그리고 그냥 못 잔 적도 있었고 그럴 때는 아버지 내 하고 뭐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뭐 좋을 그 웃을 일 있겠나 장사가 안 되니까 처음 또 시작했고 얘 엄마도 한번 가계부 한번 봐볼래? 손에 좀 들어가봐. 여지까지 써온 가계부야. 뭐 가계부를 할 것도 없어. 그렇지만 내가 여지까지 그냥 장사한 거 그냥 다 모아놨어. 모아놓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한 그거다 이게. 아들 재현 씨의 눈에는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지금의 결과만 보이겠지만 지금의 국수집을 일구기까진 춘희 씨와 이수 씨 부부에겐 그야말로 자지도 먹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했던 힘든 과정이 있었다. 오늘은 아들 재현 씨에게 그날들에 대해 얘기해 주려고 한다. 근데 강성 월급 이때가 참 좋았는데 여단한테 좋았는데 불가서 봉투 하나도 없네. 거기 건 없어. 먹고 살기 위해 가장 극한 직업으로 꼽히는 막장 생활까지 했던 춘희 씨. 내두번 죽을 거기 눈에 있다. 강사님 그때는 20 얼마씩 내일 세리면 그 하다 보면 갑자기 그냥 그 순간 그냥 무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두번그두번 넘겼지. 지금 보니 막 저리더라. 이제 절인데도 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도 어려우면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제 같이 안고 살고 싶다는 얘기죠. 뭐 나는 딴게 없어요. 나도 또뭐또잘 살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너무 어릴 때 살아온 거 생각하면은 요만큼 해도 이제 아들내미나 선이나 이제 딸내미나 사이나 어머니랑 같이 옆에 이렇게 모시고 산다는 자체가 난그 이상 기분 좋은 거 없어 또. 앞으로도 우리 아들 고맙다. 우리 아들 고마워. 내가 진짜 내가 무사한 거 아는 거 있고. 내가 진짜 내가 이런 걸 진짜 내가 얼마나 고생 많이 아 했지. 진짜 맞아. 아유, 진짜 고생 많이 했지. 난 그래도 그 시절이가 그래도 좋은 것 같아. 좋은 거. 그럼 누구 보러매이고 서로 이래 사는 기가 거기가 좋은 것다. 어머니에게도 아픔과 그래. 서러움으로 남은 시절이다. 같이 고생했어. 같이 우리 아들이가 마지가 되다 보니 그 동상들 누이 데리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고생 많이 했다고. 우리 아들도 내나 똑같이 고생한 거야. 다 이제 우리 시대가 제일 희망 사는 거야. 우리 저 예미대 우리 이 시대가. 아니, 잘 살았으면 잘 살았지만 우리가 못 살았으니까 그런 그럼. 거지. 부모님이 이뤄낸 오늘이 재현 씨는 새삼 대단하고 귀하게 느껴진다. 지금 입장이 나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또 고생 이렇게 키우면서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또 할머니도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이제 뭐 할머니 뭐 아직 더 오래 사셔야겠지만 같이 이렇게 모시고 아버지 말은 나도 그뭐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다 같이 모셔가지고 한 가족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경하면서. 그날 밤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늦은 시간 출근길에 나선 재현 씨. 일단 6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고 오반 2시에 출근하고 야간에는 또 10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가서 근무하고. 재현 씨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동해시에 위치한 합금 철 제조업체. 24시간 작업이 멈추지 않는 생산 공장에서 3교대로 근무한다. 오늘 R3 조업이 있으니까 안전히 주의하고 안전이 최고 중요한 거니까 그렇도록 하고. 11호는 전북이 많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 팀 회의를 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얘기가 바로 안전 문제. 조심하고 영통 볼 때 조심하고. 자, 체조 한 번 합시다. 5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만큼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위험한 작업 환경이다. 둘, 셋. 오늘도 안전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공업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정도 울산의 한 공장에서 일했던 재현 씨.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 곁으로 돌아와 지금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다. 작업복 위에 옷을 꺼주세요. 네. 여기가 이제 고온 작업이다 보니까 좀 열도 많고 이게 비상 튀는 거에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안전하게 옷 입고 이렇게 입으면서 작업해야 돼요. 재현 씨가 맡은 업무는 고열로 금속을 가공해 망간을 추출하는 작업. 1300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 작업하다 보니 위험한 것은 물론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재현 씨의 아버지 춘희 씨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것이 평생의 한이었다. 그래서 아들 재현 씨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키고 싶었고 평생 고생스러운 노동일을 해야 했던 자신과는 달리 사무실에 앉아 편하게 일하는 직업을 갖게 되길 원했다. 어릴 땐 공부해라, 공부해라 했던 아버지의 말이 짜증스럽기만 했던 재현 씨. 일부러 더 반항하고 엇나가며 부모님 속을 많이도 썩였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 재현 씨는 비로소 부모님 마음을 알 것 같다. 자신의 행동들이 얼마나 큰 불효였나 생각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곤 한다. 좀 화날 때 좀 갈 걸, 자꾸 빗대게만 봐가지고. 뭐 이제 뭐 과거는 과거일 뿐, 뭐 지금은 아버지 딸한테 같이 원하는 거, 아버지가 바라는 거는 제가 그 때문에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뭐 하자 뭐 하자 하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하고 뭐 하지. 다시 북평 5일장이 열리는 다음 날 새벽. 잘 주무셨어요? 장사 준비를 돕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나온 사위 김진석 씨. 슈퍼를 운영하느라 낮 시간엔 꼼짝을 못하지만 장사를 준비하는 새벽 시간만큼은 빠짐없이 나와 출근 도장을 찍는다. 잘생기 작아. 힘이 줄 거예요. 힘도 좋고. 안 도와주면 내가 뭘 한다니까네. 꼭 와서 도와줘. 안 좀 그날 저녁 또 손 한 잔 먹어 가지고 뭘 한다니까. 다 그렇죠.
그런 거 같습니다. 옆에 사니까 힘들죠? 예. 저같이 가까이서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근데 좋은 게 더 많죠. 매일매일 영업하는 가게가 아니다 보니 천막부터 시작해 조리대, 테이블, 의자까지 5일에 한 번씩 아예 가게 하나를 새로 꾸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퇴근하자마자 국수 가게로 온 재현 씨.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힘들지 않나, 양 가서. 양 갖다 주면 힘들지 않나. 밤새 일하고. 와서 또 도와주러 오고. 그래, 꺼내야지. 장날 야간 걸리고 아침 주간 갈 때만 못 해주고 거의 다 언제나 또 한 잔 모셔다 놓으면 못 나올 때 있어. 긴장감 속에서 밤을 꼬박 새며 일했으니 이 시간쯤이면 편안한 이불 속 달콤한 잠이 절실할 법도 하지만 재현 씨에겐 시끌벅적한 5일장이 제일 좋은 휴식처다. 어디서부터 계속 이 봐가지고 분위기가 좀 요 재밌죠. 이 다 장 앞에도 뭐 다니면서도 인사도 하고 다 알고 가니까 이게 자체가 다가 재밌어요. 다 살아가는 게.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속속 도착하는데. 장갑. 내 장갑 어디 갔지? 몰라. 엄마 장갑. 엄마 장갑. 네? 큰 딸.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전부 딸들은 다 늙었어. 너무 늙었어. 이수신 사장님이 아닌 엄마로 통한다. 우리 친정 엄마들은 왜 아낌없이 딸들한테 다 퍼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래요. 어머는 뭐 농사 지은 거 이런 거 맛있는 거 다 퍼주거든요. 그래서 엄마라 그랬어요. 매번 든든한 자가용을 타고 출근해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또 한 명의 직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주말에 바빠요. 바빠요. 생일이에요 오늘. 아니 장날 때 왜 이렇게 할아버지가 맨날 태워주세요? 예. 직원들은 모두가 4, 5년 이상을 함께 일하며 가족같이 지내는 사이다. 밤에 무슨 좋은 일 있으면 부침개 이쁘고 어떤 날은 안 이쁘고 이래. 그 뭔 비결이요? 뭔 비결? 아저씨 비결. 아저씨 비결. 야, 할 줄 안다, 야. 전 직원 출근에 테이블 설치도 끝냈으니 이제 장사 준비 완료. 오늘도 가게 안이 손님들로 꽉꽉 들어차길,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쁜 하루가 되길 기대하는 일만 남았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서서히 늘기 시작하는 손님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비어있던 테이블이 손님들로 채워질수록 국수를 삶는 이수 씨의 손길 역시 빨라져만 가는데. 국수 장사를 하는 20년 동안 국수 삶기와 육수 내기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손에 맡겨본 적이 없는 이수 씨만의 고유 영역이다. 한 자리에서 오래 식당을 해오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바로 한결같이 변함없는 맛. 똑같은 직원들이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바쁜 날이면 기꺼이 일손을 보태는 가족들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다. 아, 저 며느리. 며느리라고? 예. 며느리라고? 며느리 봤구나. 네. 네, 여기 안녕히 가세요. 주말이 겹친 장날이면
어린이집으로 변신하는 국수집 부어. 오늘같이 바쁜 날은 어른들 손 타지 않고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도다. 지금은 사실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정도니까 크게 신경 안 쓰이는데 좀 더 어렸을 때, 막 두 살 요럴 때, 세 살 요럴 때는 사실 많이 신경 쓰였죠. 그럴 때는. 오늘도 문전 성시를 이룬 춘희 씨의 뻥튀기 가게. 넉 대의 기계가 쉴 틈 없이 돌아가건만 기다리는 손님 숫자는 영 줄지를 않는다. 직접 키워 가져온 옥수수, 콩, 쌀 등의 곡물들을 겨울철 간식으로 튀겨가르는 행렬이다. 바쁜 장날, 뻥튀기 가게의 유용한 일꾼은 딸 은경 씨. 잔소리꾼 아버지라면 매일 티격태격하는 사이지만 은경 씨는 춘희 씨와 호흡이 제일 잘 맞는 파트너이기도 하다. 춘희 씨가 대기 중인 재료들을 뻥튀기 기계에 돌려 솜씨 좋게 튀겨내면 딱 기다리고 있다 재료들이 섞이지 않게 챙겨 담는 것이 바로 은경 씨의 역할.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일단 받아야지 뭐. 고마워요. 오늘은 주말까지 겹치면서 주문이 더 많은 날. 줄 세워진 재료들이 뒤바뀌거나 순서가 엉망이 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숙제하자만 있어요. 앞에 물 몇 개 남아요. 재료들마다 넣어두는 주인의 이름표. 그런데 재료는 사라진 채 이름표만 따로 발견됐다.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한 순간이다. 이게 또 어디로 갔나? 또 밭에 나갔다. 아, 여기 로고 같은데 아까 여기. 아, 맞아요. 밭에 나갔어. 맡겨둔 재료를 잃어버린 손님. 폭발 직전의 표정인데. 아, 바뀐다니라 누가 남의 걸 가져갔잖아요. 아니, 저거 몰라지는 맡긴 거. 헷갈려서 그런 거. 아니, 이를 보고 가져 가는 사람 처음 보는 거. 아니, 나는 몇 시간이고 그래요. 그럼 몇 시간씩. 내가 그냥 틀어줄 건데 틀어드릴게요. 뭐 아줌마 그거 가지고 그러게 눈물까지 고친 거 사나. 같이 생각을 해봐요. 12시에 가져와서 2시까지 기다리다가 저 손님이 왔다고 전화 와가지고 이래 보니까 아직 내 차가 남아서 갖다 오면 튀겨놓으시겠지 하고 이름까지 다 써놨으니까 갔다가 와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사람, 가져간 사람이 잘못 남의 걸 왜 가져갔냐고 자기 것도 아닌데. 이거 뭐야 수세를 이어주는 것 같더라고. 다 준비가 잘하죠. 아빠가 나한테 내가 상상이 아니잖아. 그 나한테 주십시오 아빠는. 주는 콩 반대, 너랑 강민 반대. 너는 콩, 단콩이니까 단콩 콩파야 너.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급한 불부터 꺼야 할 상황. 아니 이게 이런 그냥 이럴 때 잔무지 갖다 하나씩 빼야 되는데 안 빼놓을까나 그러면 거기 할까나. 없어진 재료와 똑같은 것으로 급히 사들고 돌아왔다. 이게 네가 할게. 여기 두 대가 있지. 이렇게 했어. 좀 하고 여기 같은 거지 이거. 맞죠? 그래 똑같이 맞죠? 오늘같이 사라진 재료가 무엇인지 또 맡겼던 손님이 누구였는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 구하기 힘든 특이한 재료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 중 다행이다. 얼마 거지? 빨리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문 내리고 가야지. 우리 잘못해.
시간 기다리 40분. 4,000원.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가요. 예. 네. 이런 일들을 갖고 있어요? 아, 그런 좋은 데 있어. 많이 생겨요. 사람 많아서 바꾸면 어, 바뀌고 못해요. 돈 안 바꾸면 좋으지. 바빴던 하루가 지나고 어느새 국수 가게도 파장 시간. 근처에 살고 있는 이수 씨의 친정 식구들이 뒷정리를 돕겠다며 시간 맞춰 찾아왔다. 하루 종일 앉아볼 틈도 없이 기계를 돌렸던 춘희 씨. 온몸을 뒤덮은 뻥튀기 가루가 그의 고됐던 하루를 고스란히 말해주는데. 지금이 가장 두근두근 설레고 기쁜 순간. 뭐 이게 괜찮아 이거. 이거 한 통 이빨 채워야 되는데. 이만큼의 돈이 모이려면 한 번 돌릴 때마다 4,000원인 뻥튀기 기계를 얼마나 많이 돌렸단 것인지. 두 주머니 가득 채워 넣은 하루 일당에 예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현역일 수 있는 오늘이 춘희 씨는 새삼 기분이 좋다. 춘희 씨가 국수집에 들어서자마자 은경 씨가 손녀 나연이를 재촉하는데. 할아버지. 있잖아요. 쇼팽 피아노 하고 그 학원비 주세요. 학원 잘 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학원. 네, 빨리 학원비 주세요. 어, 내일 줄게. 아, 저도 학원 주세요. 안 돼, 안 돼. 아니, 이게 그 네가 제일 좋다. 돈 안 달라. 아이고. 저는 하봉 100개 주세요. 네가 돈 안 달라 제일 좋다. 그쪽 빨리 아, 갖고 거. 싶은 거 있다 물어봐. 아니, 아니. 빨리. 갖고 싶은 거 있잖아. 물어봐. 갖고 싶은 거는 피아노. 피아노 사주세요. 피아노 사주세요. 안 돼, 안 돼. 그 약속 안 해. 피아노 100개 사오세요. 피아노 100개 사오세요. 나연이도 도동맹이네 이거. 이제 왔더니 정신 나갔네요. 내가 받아야 피아노 학원비에 한술 더 떠 이제는 아예 피아노를 사달라는 손녀. 이럴 땐 우선 피하는 게 상책이다. 말로는 내일 준다 했지만 그래도 그게 아니다 싶었는지 춘희 씨가 홀로 나와 주머니를 뒤지는데 어느새 쫓아나와 먹이를 바라는 아기 새처럼 두 손을 모아 내밀고 기다리는 손주들. 애초에 손주들 학원비만큼은 전부 책임져 주겠노라 먼저 약속했던 사람은 춘희 씨였다. 피아노 주세요. 새끼. 나일로 와. 한번 주세요 그래. 뒤로 한번 주세요 그래. 나일로 와. 이 할아버지가 이 12만 원 뻥튀기 몇 번인 줄 아나? 몰랐는데요. 4천 원씩 계산해봐. 곱하기 누구 안 배웠어요? 곱하기. 몰랐는데. 이거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티가 있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열심히 배워야 돼. 다 뭐 할아버지 이래 봐가지고 뭐 전산하면 안 줘. 어? 아이, 네가 제일 좋다. 길에 돈 달라 말 안 하냐. 학원비 내야지 내가. 미워할 수 없는 도둑에게 오늘 일당을 다 털려버렸다.
아니 아빠 오지 마서 약주를 드신 다음에 나야 너 하고 싶은 거 없냐니까 피아노가 다 싶대 그랬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보태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갖고 다음 달에 나연이 같이 할아버지한테 나연은 그러니까 주시더라고 30방 날아가네 3, 4, 10이 이제 와요? 이제 가지 마세요 아니 그걸 대해서 후회하신다고 아니 후회는 안 했지 뭐 30방씩 날아갔지 뭐 몇 방 튀겠는데 모르죠 준희 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가족 제대로 받아본 적 없었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가 준희 씨에겐 늘 한이었다. 지금도 어린 시절은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기억뿐이다. 그래서 자신만큼은 자식들에게 퍼주고 또 퍼주는 든든하고 따뜻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싶었다. 막내 처제, 막내 처남대 처남 또 우리 또 우리 여기 또 막내 이제 또 동서 또 둘째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오늘 또 13일 장이라도 이렇게 와가지고 일도 그대로 주고 또 맛있는 고기 구워 먹고 해 마지막은 해서 또 새해 건강하여 건강하게 삽시다 아름답게 안 나와 미안 자이씨발 아름답게 나왔어요 하지 않아 뭐 자식들 모두를 품 안에 거두고 사는 행복 이만큼 좋은 맛이 또 있을까? 맛있지? 여기 다 근처에 사니까 근처에 사니까 술 한 잔 먹고 당구도 치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모이죠 명예 사람이 좋아가지고 얘를 같이 또 동생들하고 같이 올려서 한 잔 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럼 연습 좀 해놨어요 지금 이제 선이가 국수 삶고 재현이가 뻥튀기 한다고 앞으로 그 아버지 좀 연습 더 있잖아 그러면 아빠 90까지 하신다고 야 이 저 봐라 저 봐라 연습 슬슬 가르치고 딱 날도 딱 내가 야 그 나한테 애초에 그 주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요 그러면 요즘 가족들 사이에서 최고 인기 직종이 된 뻥튀기 가게 국수만 해도 벅찰 것 같은데 뻥튀기는 3천원 더 넘겨라 해보고요 어? 해보고 한 10년? 1,20년 아버지 한 30년 더 해야 되잖아 내가 야, 20년 30년 못 하셔 못 땡겨 아이 굉장히 빠진다니까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그죠? 계속 하십시오 그럼 계속 해야지 거기 힘 빠질 때까지 그래 그렇지 그렇지 네. 이 덜덜덜 덜덜 끌어 춘희 씨가 5일장에서 뻥튀기 장사와 국수 노점을 시작하던 때만 해도 주변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았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다 보니 친구들 보기 부끄럽기도 했다. 뻥튀기 하게 되면은 나이든 할아버지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명 연배가 그때 한 40대 후반이 이르니까 나름대로 개인이 창피했겠죠. 뭐 지금 보면은 언제 능구렁이 다 돼가지고 아마 이 동네 다 휘어잡는 것 같은데. 자, 여요. 어쩔 수 없었던 선택. 이제는 가장 잘한 선택이 됐다. 다음 날. 뭐예요? 멸치. 멸치 육수 내는 거. 너무 많이 줄었다. 이거 따르고 나머지 있는 거는 그거는 알려줄 수가 없겠네요. 나 혼자 밤에 해야 되는데. 국수 맛의 비법은 육수. 이 맛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맛이 없어. 비리다, 텁텁하다는 반응 속에 열 그릇도 못 판 날도 허다했다. 국수집이 자리 잡기까지 춘희 씨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것은 뻥튀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뻥튀기 이제 하다가 강릉에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옥수수집이 농사됐어요. 내가 욕심 많은 놈이 해가지고 조망 싫어 아주 많이 하려 많이 하고. 많은 사람 알고 욕심 많은 몸이래. 허리 통증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한 일. 부끄러운 마음에 양복을 입고 장사를 했던 날도 있었다.
손 하는 거다. 이 발바닥 바를 때 이거 하나 까야 되잖아. 이 발로는 몇 개가 빠진다. 이거 금방 하나 생각나잖아. 뻥튀기 기계 한 대로 시작해 지금의 국수집과 가족들의 살림집, 또 딸내 마트까지 많은 것들을 이뤄왔다. 그냥 튀기면 먼지가 말도 못해. 여기 천장에 걸린 거 다 튀기면 얼마나 돼요? 1200만 원씩 나올게요. 네. 이거 뻥튀기 튀겨야지 1200이지. 이거 안 튀었을 때는 그 정도 안 되고. 국수집 천장에 매달린 건 부부를 지탱한 꿈이고 희망이다. 그날 밤 급히 국수 가게를 찾아온 은경 씨. 자? 어? 회사 아파. 회사 아파. 머리가 아파서 못 살겠어. 엉뚱지 못해. 열 있지? 응. 지금 깜빡. 머리 왜 계속 아프지 근데? 어째는 너무 아파 울었어.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이수 씨가 일어나질 못한다.